떠난다. 와, 엄청. 일본으로 가는 중. 와, 오빠 진짜 못생겼어. 뭐라고? 못생겼다고? 어. 깜짝 놀랐네. 한전도 하고, 와이파이 도시락도 하고, 이제 출국장 안으로 갑니다. 모든 걸 떨쳐버리고 떠나는 이 기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주 좋군. 떠나요 둘이서. 아,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숨을 쉴 수 없다. 일본에 있는 비행기 진짜 10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미국군이었어? 어, 몰랐어? 와, 미쳤다. 이거 완전 유물이야, 유물. 게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게임도 있어, 여기. 몰랐구나. 어, Nope. 차례. 일본 도착. 와, 여기 주차 되게 이쁘다. 되게 엔틱하네. 드디어 첫 끼를 먹으러. 이거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우리가 구워 먹으라는 거 같아. 시킨 건 아닌데 설마 돈을 지불하라는 건 아니겠지? 근데 지금 몇 시야? 3시 넘었지? 아, 4시에 첫 끼. 너무 배고팠어. 진짜 거의 죽을 맛입니다. 일단 밥을 먹고. 이걸 구워 먹는 거 같아. 왜? 이게 간장인 건가? 간장? 아니? 나도 있어. 여기다 구워 먹는 거래. 아. 와, 엄청 맛이 되게 강하다. 어. 왜? 커버도 없을 텐데? 어? 같은 거 같은데? 아니, 뭔가 되게 센데 맛이? 네. 응. 조금 더 본체에 가까워서 그런가? 와이파이 없이 와이파이 없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도시락을 까먹었어. 너무 웃겨. 세상 따위로 나온 거야. 근데 와이파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닐 수 있지. 근데 길 잃으면 어떡할 거야? 다시 집에 가야겠네. 길 잃으면 그냥 끝나는 게 없네. 아, 그러면은 와, 얘 되게 두껍다. 엄청 질이 좋네. 핸드폰 닦아야지. 물려 나온 참치 느낌이 싹 나지만 일단 배고프니까 먹겠어.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먹는 걸 봐. 밥이 호밥이야, 호밥. 밥이 맛있어. 맛있어. 이런 곳을 왔는데, 와, 진짜 조금 먹었는데 3만 원 나왔다니 미쳤다. 한국에서 먹었
먹었으면 지금 만 원, 만 원이야, 만 원 저거. 아, 아, 아. 다리에 힘 풀렸어, 방금. 2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냐? 맥주 먹어도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맥주를 먹어도 그렇지. 근데 나도 시도, 어? 그래? 어, 여기 한국인 한 명도 없었어. 어, 지금 일본 로컬 찍은 거야. 어, 나 지금 일진 일본 로컬 먹었어. 일본 사람이라 제품 먹어, 알았어? 오케이. 와, 여러분 한 시간 반 만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맞아, 지금 너무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사람은 키우리 용도. 저희는 긴자로 갑니다, 오늘. 숙소가 우에노에 있어가지고. 아이야 진짜 이뻐. 시범. 너무 좀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로스카를 다 시켜봐. 마지막 순간. 뭔가 프랑스랑 한국에 일본만 있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신상? 그럼 이제 나중에 한국도 이걸로 변하겠네? 그치. 대박 대박. 니혼진. 템프라는 뭐였어? 아 템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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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템프라고 이인데서. 아니면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이 뭔 개소리야? 이거 직식 먹겠지. 너 일본 직식 먹어볼래? 아, 긴, 긴자, 나쿠테모, 유노나. 유노나 템프라. 아, 일본だと, 템프라가, 텐동, 텐동. 아. すごく 安くて, 민나가 고. 아. 조금 미츠코시, 우리 바로 앞에. 미츠코시네. 우와 귀여워. 이쁘다. 가와이. 가와이. 테이프까지 해주시네. 와, 부탁해. 너의 만화로 습득한 실력 아주 잘 들었어? 빨리 얘기하면 나도 잘 몰라. 아 여기 위에도 또 주...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국물이 아주 그냥 근안이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먹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아, 테냐. 테냐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아, 언니? 있어? 아니, 안 보여. 그럼 이거 맡아봐야지. 안 보이네? 그럼 제가 인증해 보겠습니다. 네 코에 딱 대야지. 그래야지 조회수 나오는 거야. 넌 아직도 감성에 젖어 있어. 너 조회수에 미친 남자고. 넌 아직도 감성에 젖어 있어. 그래서 손대로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하지 다니면서 꽝! 이거 봐, 저기 뭐가 있나 봐. 저기 크레페 파는 집인가 본데? 헉! 저기 가자. 엄청 귀여운 카페입니다. 크레페를 팔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맛있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카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프레페가 나왔어요. 나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 몰랐어. 아씨, 먹어봐도 돼? 어, 근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대리야. 어떻습니까? 맛은 있어. 맛있어? 야. 왜? 딱 커피를 먹어야 된다 이거. 응.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마시고 싶어. 우리 거 나온다 이제. 지금 시부야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약간 너무 중국 사람 같잖아. 너무 이거 훔쳐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일단 갈아. 내 거 내 거네. 와우. 이 박스, 차라리 박스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반지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와! 개 이쁘다.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어. 와! 이 도로 한복판에서 여러분 너무 웃기. 파르코 백화점 앞에서 어디서 아까 백화점 이름 뭐였지?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산 반지를 그냥 거기서 낄 거다. 내가 아까 거기서 끼자고 그랬잖아. 3시간 기다렸나? 우리 6시 반쯤에 왔거든? 정장 2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게일이 2개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거 다 먹어 내가. 거품이 엄청 부드러워. 이거랑 시소 마이 페이보릿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있어 보다 이제.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먼저 먹고. 그래. 이거 오징어. 오징어 스시. 유자 소금이랑. 아, 유자 향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엄청 똑똑해. 전 아부리 스시를 좋아합니다. 노선에 와서 간식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것 같아. 아니야. 로손에서 맛있다고 하는, 이것도 맛있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사봤습니다. 먹어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 이해를 못하겠다. 오상 제발 역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해라 라고 시켰어요. 저거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빵 누구? 식빵.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자체적인 맛보다는 식빵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어울러지기 때문에 먹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아, 완전 우유 맛이다. 식사로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침에는 무조건 식빵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